네, 미스터 진단 1부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아, 시작 전부터 정말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서 제가 바쁘게 채팅창에 글을 좀 남겼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많이 좀 와주셔가지고 벌써부터 반갑고 또 네. 오늘도 야 고민들도 많으시구나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실시간으로 200분 넘게 함께 주고 계시네요. 네. 솔리마님 안녕하세요. 네. 사랑과 평화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윤님도 지금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고요. 저는 좀 익숙하신 분들 좀 읽어드릴게요. 반올림 100%님께서도 계시고 예. 또 연희미니 파파님께서도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라영 이모님도 오셨고요. 예. 오병애님까지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그리고 종목 진단이 진짜 급하신가 봐요. 그렇죠. 지금 진단이 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시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네. 저희 두 앵커 믿고 우리 이종복 전무가 꼭 믿고 네. 이번 한주 정말 큰 활약하셨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정말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신하님.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신하님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메가스터디 교육. 네, 메가스터디 네. 교육이요. 예. 가격은 74,000원. 네. 비중은 20%입니다. 아, 74,000원에 20%요? 예. 네. 자, 일단은 지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가 자꾸 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더 불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 보면, 지난해 언제였습니까? 봄쯤에 10만원 넘어갔던 종목인데, 그 뒤로 계속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단을 깨버렸네요. 네, 6만원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자, 걱정 좀 많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접차트를 넘이고 보면 다 올라가는데 얘만 이렇게 내리는데 예. 이게 언제쯤 저 방향을 틀을런지 그것이 진짜 알고 싶습니다. 예,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저 공감되거든요. 예. 수많은 분들이 이럴 때 더 괴로워요. 다 같이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죠. 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뻥뻥 보이고 있는데 네. 내 거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전화 잘 주셨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종복 전문가에게 메가스터디 교육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진짜 제가 이제 이거 첫 타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작년 9월 달부터 9, 10, 11, 12, 1, 2, 3 지금 7개월째 요새 뭐 이제 이종복 하얀 와이셔츠가 아니고 이제 이종복이라는 거 검색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사람들 답답한 게 왜냐면은 이게 마케텐을 한 번이라도 보든 아니면은 이분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왜 금 이렇게 추세선 긋는 거 몇 번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번만 봤으면 이런 거는 그냥 진작에 팔든지 아니면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를 판단해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보면 이 주식이 차트를 보세요. 무지하게 좋은 주식이고 무지하게 센 주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주식이 저는 누군가가 삼성전자를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삼성전자 질문하면 조회수가 미스터 진단 시장 전략보다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이거 뭐 메가스터디 이거 몇 명 보지도 않거든요.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겠죠. 이 내용을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메가스터디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주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은 2021년 8월 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코로나 때까지 주식이 다 빠진 거였어요. 근데 메가스터디는 거기서도 신고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면 돌긴 돌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장기 투자를 하면 돌긴 도는데 언제 도를까요? 물론 요새는 뭐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지만 겨울 때쯤
그죠? 예, 겨울 때쯤이나 여름 때쯤, 왜 학원이 성실을 이루고 막 그럴 때쯤, 물론 뭐 지금은 방학 때에만 굳이 학원을 가지 않고 뭐 그러는 게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너무 좋은 주식이라 나중에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나중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주식이어도 지금은 밀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매수가에서 10% 안쪽 정도일 때 던져버리고 주도주로 교체했으면 최근에 주도주들 보통 올라가는 거 50% 100%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2월 달인데 DI 동일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어떤 분이 매수해서 물렸을 때 오늘 상담해 준 주식 중에 두 가지 종목은 고점에서 아직 버티고 있고 바닥이 안 나왔고 DI 동일은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서 밀리면 추가 매수에 뭐 22,000원, 25,000원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때 유창호 앵커가 이렇게 엄청난 걸 가르쳐 준다 하면서 막 받아쳐갖고 이게 7분 정도 됐던 주식입니다. 이 방송은 짜고 치는 방송이 아니라고 그랬죠? 메가스타디를 질문했는데 DI 동의를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 종목은 그 추세 패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메가스타디는 이제 조종받는 주식이고 조종을 거의 받아가고는 있지만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 요렇게. 이게 조금 더 빠지면은 한 5만 7, 8천 원 수준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비중은 벌써 20%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고,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이상을 버티지를 못하겠다.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 다음 주든 다다음 주로 가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언저리에 가면 반도체로 교체를 하시는 게 100만 배 유리. 2차 전지나 그 로봇은 이 메가스터디를 팔고 교체할 만한 주식은 아니고 반도체 섹터로 교체하시면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차선책으로 에라 모르겠다. 나는 올 가을까지 가겠어. 이건 무조건 본전 이상에서는 팔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천열님 일단은 좀 6개월 이상 멀리 보고 간다라면은 본전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일단 희망 한 가지를 챙겨봤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너무 주도주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주도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되셨습니까? 예, 많은 참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활짝 웃으면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전현님.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내용도 좋았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항상 종목 진단하고 나서, 아, 이거 본전에서 못 나옵니다. 손실입니다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멀리 보더라도 이렇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2차 전지에 돈 쏠렸다가, 그리고 또 뭐 정책 나오니까 반도체로 갔다가 예. 다시 또 2차 전지 죽지 않았다 다시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조종 주종 영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종목을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유튜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로라님께서 말 끝나기 무섭게 TSI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예, 가시죠. 예. 예. 9,900원에 사셨고 10%를 담으셨는데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오늘 2.1% 예, 올라갔고 또 장중 흐름도 괜찮았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띄면서 견조하게 2%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번 크게 산 타고 내려왔어요. 예. 한번 저렇게 산을 탔다가 갑자기 급하게 하산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산을 후회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일봉 흐름을 하산을 후회한 거예요. 후회하고 아, 왜 내려왔을까 내가 이런 생각하면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만약에 좋다 하시면 지금 10%에서 추가로 10%를 더 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냉철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 얘기하셨는데, 네. 전문가님, 좀 냉철한 단어 좀 많이 써주세요. 자, TSI 진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결정을 하면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지금 이거 진행자도 단어를 잘못 썼고, 이분 10% 산 건 대리구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일반인들 보면, 뭐, 요 정도 내려간 거, 요, 뭐, 요런 건 밀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장에서. 요런 거는. 근데 사람들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내가 채팅창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야, 그냥 나중에 더 크게 날아가려고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는데 저거를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많이 웃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추세 패턴을 유지한 상태가 되면 100% 올라가기 위해서 30% 조정받는 게 조정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주식은 또 5% 정도밖에 안 빠졌어도 나중에 50% 더 빠질 주식이 있어요. 그게 적게 빠진 거예요? 그거 아니죠. 추세 패턴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럼 추세 패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가가 움직인 방향, 주가가 움직인 방향, 이건 과거형.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 이건 현재형. 이종보기가 가끔 가다가 이 주식은 나쁘지 않네요라고 하는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은 이종보기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주식이 있고, 또 거기서도 이종보기 되게 좋아하는데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매수다. 추가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종보기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지금 조정권이다. 그러면 그건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말의 의미만 파악할 줄 아시면 여러분들 인생 바뀝니다. 그럼 이종복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현재형. 이렇게 움직인 거, 이건 과거형. 되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 TSI 밀림은 더 사라. 11,500원 넘어갈 수 있다. 이거 되게 좋게 얘기한 거죠? 그치만 지금 현재 시점의 추세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다음 주에 크게 가려면 이렇게 조종을 받을 때 요길 안 깨야 됩니다. 요길 안 깬 상태에서 거래가 실릴 때는 날아가는 거고, 만약에 얘가 다음 주 초반에도 그냥 올라가려고 한다. 근데 거래가 없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추세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종복은 딱 봤을 때 이게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따라서 살까 봐 약간 강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었으면, 여기에 있었다. 요 위치에 있었으면 이건 시청자분들 다 들어도 됩니다. 저는 100% 그렇게 얘기하고, 얘가 그거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밀리면 더 사도 된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밀리면 10% 오케이. 더 사라. 더 사라. 그리고 이게 보유하신 분 영역에서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네. 괜히 나도 같이 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로라님께서는 수익 내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조복 진단까지 도와드렸고, 유튜브 채팅창 잠깐만 좀 볼게요. 지금 솔리마님이 아니죠. 솔리마르님. 솔리마르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2월 중순에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이종복 전문가의 AD 테크놀로지 진단을 보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놀러 갔다가. 금요일 밤에 꼭 보게 되네요. 2월 달에 놀러 갔다 보고 많은 도움 얻으셔서 지금까지도 오고 계십니다. 솔리마르니도 대단하십니다. 네, 놀러 가서까지 토마토 TV를 보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도움 얻으실 거예요. 뭐 솔리마르님 뿐만 아니라 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AHY님이라든지 호퍼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전화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매수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죠.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구면이죠. 네.
자, 자, 알아 이 목소리를 제가. 야, 되게 뭔가 반가운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자, 전달님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BGF입니다. BGF요. 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350원에 18%입니다. 5,350원에 18%? 그럼 이거 지난해 봄쯤 사신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이거 좀 오래 되셨는데. 너무 오래됐다. 아, 이게 BGF가 3,000원도 깨질까 말까 거기까지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지금 4,000원대 초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뭐 4,000원까지 올라와서 다행인데 문제는 5,000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지금 궁금하신 거 아닐까요? 예, 손실 없이 탈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우선 탈출을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 탈출까지 과연 될까? 손실 없을까? 아, 돼야 되는데요. 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종범 전문가님, BGF입니다. 일단 3,000원까지 갔다가 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매수가가 5,000원입니다. 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진단을 몇 번 했거든요. 참 묘하죠. 제가 목요일날 종목 진단쇼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냥 눈팅만 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는 길게 가면 기술적으로 길게 가면 5,000원에서 5,500원 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죠.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주식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 거래량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거래량이 누군가가 빨리 떼고 싶은 애들이 들어왔으면 이건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온 애들은 이 주식이 뭐 천천히 가든 늦게 가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저때 엄청난 거래가 터진 뒤부터는 거래량에 표시가 없죠. 우리가 이걸 띠라고 하거든요. 띠? 거래량 표시가 없잖아요. 언제 올라가냐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한번 터지면 그게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날 거래가 터지면 그게 신호탄이고 윗방향. 제가 이 주식을 진단해 드릴 때 한 가지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을 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동진세미콘 같은 거. 이건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인데 제가 이 동진세미콘도 한마디 해줄 수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건 무조건 매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근데 이것도 추세가 죽은 거예요. 근데 BGF는 그런 신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기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투자하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시간 투자. 그리고 이 시간 투자의 어떤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일 때 바닥을 칠 때 하나, 둘, 다섯, 여섯 달 걸렸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째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더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다음에는 윗방향. 바로 올라갈지 시간을 두고 갈지 이 시청자분님의 심성이 고우면 바로 가는 거고 뭐 좀 고약하면 하루 늦게 가는 거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심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야, 요즘 진단 트렌드인가요? 심성론까지 등장했는데. 아, 이거 정말 완전 무결해야 되는 거지, 마음속까지. 아, 정말. 자, 아무튼 이렇게 농담까지 해주신다는 거는 네,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장님, 진단 내용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 그러면 이게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요? 더 들어가시네요. 이 주식을 믿으십니까?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믿습니까? 이 주식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가 된다면 최종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추가 매수에서 이 주식을 믿고 가겠다면 당연히 6,000원 이상 봐야죠. 자, 선장님. 6,000원 이상. 네. 아, 예. 보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듣고 사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이 회사를 믿는 사람만이 그렇죠.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지 단기 성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주식 들어가면 말라 죽습니다. 예, 요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전달님, 추가 질문까지 다 확인되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시죠? 아, 네, 시원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전화 종목 진단 주셔서 더 확실한 또 이야기 듣고 가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달님.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그렇게 좋아요? 전화 종목 진단의 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괜히 전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만 진단을 요청해 주시면 사실 이렇게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전화로 직접 연결하셔서 이종복 전문가님 살짝 이렇게 좀 더 해주세요 하면은 약간 뭐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아, 전문가님은 흔들려요. 네. 가끔 흔들리실 때도 있으니까. 흔들리시기 때문에. 더 할까 말까 하시다 해주실 때 좀. 한 번 딱 터지면 바로 나와버리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좀 연락 주시고. 많이 캐가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전화하는 게 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유튜브로 저는 항상 방송을 했지 그걸 역으로 시청을 하면서 참여하는 거는 상대도 적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 타자를 치면서 해보면 약간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내 걸 읽어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한번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써보시고 한 몇 번 이렇게 상담 받으신 다음에 용기 좀 생기면 그때 전화하셔도 무방하니까요.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유튜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뭐죠? 나와버렸어. 뭡니까? 나와버렸어. 예. 잠깐만.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눈치채셨어. 아셨습니다. 눈치채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엮여있는 그 종목. 이런 발음이면 하나밖에 없죠, 뭐. 그렇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 전자. 야, 이거 거의 시황급의 조회수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핸드폰, 바탕화면이 삼성전자인 우리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데요. 야, 이거 이번에 얘기 들을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 분이 아니에요. 제갈공명님이 올려주신 거 중심으로 보겠지만 네. 또 원희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선 제갈공명님 기준으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73,300원이에요. 아이고, 7만 원대. 세상에, 7만 전자 때. 아. 지금 6만 전자, 5만 전자 아슬아슬한 이런 판이죠. 비중 10%. 자, 더 사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 목표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하셨고 원희님께서는 이분보다 좀 낮아요. 6만 5천원에 10% 이렇게 사고 계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 위치입니다. 바로 저 위치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 반도체 언제 가냐. 아. 지금 약간 이를 악물고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네, 최근에 또 윤 정부에서 또 클러스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기대감도 있어요.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삼성전자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 석자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종복이라고. 예. 대신 제가 누차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저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대신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게 단점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유튜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움직이네 막 이런 것도 영상 줬었고 주봉월봉 다 얘기했었고 삼성전자는 6만 원 초반 이하에 왔을 때 무조건 매수 그다음에 6만 4천 원, 5천 원에 갔을 때 매도하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얼추 거기서 움직입니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의 실적과 이런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거 딱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위치인 거냐면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7만 원으로 그냥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시켜야 됩니다.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바로 여기처럼. 이게 삼성전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019년 조당시처럼 여기서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윗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행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단을 만들고 있다가 저점을 깨고 밀려서 1, 2, 3, 4, 5, 8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왠지 아시죠? 금리 5%, 고금리 지속적으로 유지. 아까 우리 진행자들이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은행주, 유럽 시장의 은행주 사태 등 경기 침체 등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치만 이종복은 이쪽 방향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저는 이쪽 방향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계속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결국은 한 번은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는데 이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때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5백원이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5백원을 넘어간다라는 어떤 그게 보이면 바로 7만 전자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7만 전자는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을 넘어가는지만 보면 그냥 바로 7만이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대신 요길 못 넘어가고 저는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6만 원 초반 이하는 무조건 매수. 6만 5천 원 영역에서는 시장 과감운서 대응을 하시다가 이제 마켓텐을 보고 미스터진단을 보면서 드디어 삼성전자 7만 전자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비중을 확 실어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정도에서는 좀 사시고 그죠? 예, 그다음에 6만 5천 원 영역에서 조금 세게 가면 6만 7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요까지 거래량이 없으면 여기가 단기 고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더 끌면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삼성전자가 6만 원 초반이나 이하로 오면 매수 추천해요, 여러분. 쇼츠에서도 매수 추천하고 유튜브에서도 매수 추천합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하루에 25%, 삼성전자는 일주일에 한 5% 10%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마이크론도 같이 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의 주식들은 다 지금 움직임이 좋고 AMD는 폭등했죠. AMD는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낚시꼬리처럼 돌죠. AMD 돌고 엔비디아 날아가고 그죠? 인텔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도 돌고 있어요. 근데 유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아직 안 돌았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봉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달러에서 62달러 가면 삼성전자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는 바로 가는 거죠. 일단은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 단기 저항, 6만 원 초반에서 5만 7천 5백 원 단기 지지의 상황에서 움직이다가 삼성전자가 턴을 하는 시점은 하반기 쪽서부터 턴하지 않겠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를 노리자. 네, 하반기를 노리자. 아니 그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지금 와 눈빛에서 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아니 채팅창에 다들 지금 6층이다, 7층이다, 8층이다. 8층에 사람 있어요. 6층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야. 그래서 지금 다들 아마 귀 기울이셨던 건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냐 이거. 6만 원 초반 매수. 5만 원 내려면 더 좋고. 네. 근데 이제 통곡의 벽이 있어요.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통곡의 벽을 뚫어내야 우리가 원하는 7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거 뚫어내는 거 잘 상황 보려면 미스터 진단도 보시고 네. 마케팅도 보시고. 아 여기서까지 마케팅 얘기를 또 해. 이게 막 번지나 보네. 왜 미스터 진단 계속 마케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나와요. 마법에 걸렸나 봐요. 이게 전문가님이 다 일파만파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스터 진단이고요. 예. 이러한 가격대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서 눈여겨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갈공명님, 원희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이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아 좋네요. 이 다음 종목 진단에 힘이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가보죠. 그래도 뭐 열심히 해주시겠지요. 자 그렇지. 기대하겠습니다. 얍. 자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입니다. 네. 아 사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어? 이거 저 기억하는 종목인데. 뭔가요? 전문가님, 세방전지입니다. 이거 분명히 전문가님께서 세방전지 언급해주셨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날 것 같거든요. 57,500원에 30%. 꽤 많네요. 아, 그러면 요거 최근에 올라갈 때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리셨습니다. 올라갔다가 조금 지금 조정받고, 오늘 특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는데요? 5만원대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잘 올라가다가. 아이고. 자, 그래서 사빈님께서 보내주신 멘트가요. 네.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렇군요. 진단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손절, 물타기 어떻게 할지 답답, 시원한 진단 부탁요. 라는 이야기. 자, 이종목 전문가님, 세방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는 핵폭탄을 날려야 되는데, 금요일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알죠. 비중 30%에 57,500원이면, 거의 이것은 정수리 중에서도 가장 두피 각질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분. 그렇죠. 보세요. 이종복이가 세방전지를 언제부터 좋게 얘기했냐면, 1월 중순에서 2월 달로 가면서부터 거의 이건 거의 되게 자주 얘기를 해줬던 주식이거든요, 이거.
여기서는 안 사죠, 사람들. 그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57,500원이면 이날 날아가는 날 쫓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날 장중에 고점으로 날아갈 때. 그러면 저 장중에 고점으로 날아가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저가 이거 4만 원 초반, 그다음에 5만 원 초반대 매수 추천할 때도 저는 이거 야간 강연 방송에서도 단골 손님이거든요. 목표가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 목표가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여기서 매수할 때도. 근데 5만 7,500원에 따라가서 6만 원에 팔려고 이런 주식을 산다? 고생을 하셔야죠. 대신 덕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대신 매수가 이상으로 가갖고 돈 천 원이라도 먹으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께 고맙다라고 큰 절 올리시고 주식을 저점에서 사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냉철한 분석과 함께 또 덕담 한마디 같이 붙여주셨습니다. 덕담이 참 중요하네요. 네. 가지고 있으면 손실은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앞으로는 이제 매매하실 때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가격에 들어가셔야 좋은 종목을 좋게 즐기고 나올 수가 있다는 교훈 예. 꼭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방전지 때문에 안 건데요. 네. 전문가님이 핵폭탄을 날리는 조건을 좀 알아낸 것 같아요. 뭐예요? 비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미리 좋다고 얘기할 때는 계속 의심하고 있다가 안 사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그때 때 따라가는 거 여긴가? 이러면서 사버리면 이렇게 핵폭탄을 맞는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방금 말한 그 패턴을 네. 거의 매주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구제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아, 어머니. 저희도 너무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예. 네. 네. 어머니, 어떤 그 종목이실까요? 네. 이스포트 하셨어요. 네. 만 50원에 10% 들고 있어요. 만 50원에요? 네. 지금 약간 이제 손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아주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아직 손실이 되지만. 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게 제일 네.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지금 원고가 올라오고 수익도 날지 안 날지 여러 가지 둥둥 다 궁금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참 높을 때 사셨습니다, 시청자님. 맞아요. 제일 고점에서. 아이고, 정말. 이건 또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똑똑하지, 뭘. 알겠습니다. 우리 똑똑한 시청자님. 한번 네. 이수페타 실삼 달려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분도 정술입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정수리가 아니고 머리 꼭대기 두피 각질에서 어떻게 만 80원이 고점인데 만 5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기술을 좀. 그리고 10% 사신 건 다행이고 아니 그 정수리 꼭대기에서 사갖고 8,000원까지 밀렸을 때는 또 왜 안 사셨고 그래. 아, 모르고서 못 사갔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연세도 네. 있으신 것 같고 귀도 네. 얇으신 것 같고 증권 테레비 네. 보시고 주식 사시죠. 네. 봐봐, 내가 뭐 이거 전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까요? 이수페타시스라는 네. 주식을 선택하신 게 일단 놀라우신 거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에 비해서 네. 이수페타시스를 샀다는 얘기는 종목은 잘 고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수리 꼭대기에서 매수했다는 얘기는 귀가 얇아갖고 테레비를 보고 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네.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네. 때는 완벽한 턴어라운드고 네. 최근에 제가 뭐 미국 기업들 좋게 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기업하고 네.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주식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장기 투자하시면 무조건 수익 나세요. 네, 이거요?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만약에 이 주식이 지난번처럼 좀 8,000원대로 밀린다. 9,000원을 깨갖고 8,500원에서 8,000원대로 밀리면 네. 10%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네. 근데 안 밀리면 사지 마세요. 네네. 그다음 네. 이 주식이 치고 올라가면서 네. 12,000원 근처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12,000원에서 12,500원. 네. 그럼 거기서 파시고 네. 마케텐을 보세요. 이제 마케텐을 아시겠죠? 자 결론 네. 유창호 앵커가
해주실 네.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이건 제가 연결한 겁니다, 전문가님. 아니, 죄송합니다. 이번에 재밌네요. 네. 아, 이렇게 손실보는데 이렇게 즐거우셔요, 우리 시청자님. 아, 정말 낙천적이십니다. 예, 궁금하신 네. 거 좀 해결되셨어요? 이제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뀔 거래요. 네. 예. 손실, 어떻게 안 내고 나올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럼 요대로 그냥 내려오면서 매수하고 네. 아니면 그냥 홀딩을 그냥 쳐서 들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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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시청자님의 이수 포타시스. 아, 이수 포타시스. 네. 들어봤습니다. 예. 아, 최근에 전화 연결했던 분 중에 가장 재밌었고. 네. 가장 이렇게 낙천적인 분은 저희가 진단하다가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야,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웃으시네요. 야, 웃겨가지고 한참 웃어가지고 와 진행을 못할 뻔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으신 분입니다. 아, 어쨌든 이 정도의 긍정회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럼 잘 이겨내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힘내십시오. 아니 지금 채팅창에도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이 코너가 진단쇼인가 아니면 그냥 개그 프로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근데 예. 저 실제로 저는 지금 그 진단하는 동안에 제작진한테 물어봤어요. 섭외한 사람이냐고 왜 이렇게 리액션 좋으시냐고. 아니 분위기가 훅은 또 삼성전자 이후로 네. 다른 느낌으로 달아오릅니다. 아, 종목 진단 또 계속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천사 조교님의 종목을 진단해 드릴게요. 자 천사 조교님께서 이 종목이 뭐냐면요 포바이포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 종가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17,660원에 매수하셨고요. 5%, 쫄아서 겁나고 해서요. 아, 그러니까, 많이는 못 담으시겠고. 아, 근데 분할 매수 좋아요. 살짝 우선은. 이제, 조금 매수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더 매수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이제 조금 올라오네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많이 사지 않고 한번 조금 산 다음에 이렇게 의견 듣고 다시 또 대응을 해보고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종복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바이포 오늘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먹고 나오실 거고 근데 이걸 세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왜 메타버스 떠들어 대는 것 중에 콘텐츠 기반형이고요. 거래량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토마토 전체 사람들이 잘 참고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저점을 깨고 움직이는 거라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이따가 일부 마지막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일부 마지막 시간 FOMC 변곡점하고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얘기할 건데 이게 거래가 한번 스면서 다음 주에 올라가주면 더 탄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짝 밀리거든요. 그 밀리면은 기준가가 이게 쇠기형 패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최대치로 따질 때는 15,000원 중후반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고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20,000원에서 21,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좀 있는 딱 이종복 스타일이죠. 변동성이 있을 만한 주식을 저점에서 딱 잡아가지고 치고 갈 때 팔아먹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주식은 여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래가 완전히 그냥 말랐다는 얘기는 여기서 매집한 애들이 안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심하게 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16,000원을 잘 안 깰 거예요. 아마 그럴 때 매수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엮이는 거고 거기서 살짝 더 밀리는 타이밍이 추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그냥 어설프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밀어내려고 할 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고 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냐면 이 주식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1, 2주 정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1, 2주 정도가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야 될 게 마인즈. 이게 마켓텐에서 흘러내릴 때 인공지능의 얼굴 마담으로 3월 9일쯤에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 주식은 60일선을 세워놓고 이중바닥이죠. 근데 포바이는 60일선을 세운 게 아니고 60일선이 걸터있고 여기를 살짝 깬 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서 더 시간을 이렇게 끌어야 되는 거예요. 요 위에서 시간을 끌다가 거래 실릴 때 튀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따라하고 싶으면 이 주식이 여기서 어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거래 실리고 가는 그 타이밍에는 이건 따라가는 거죠. 이런 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로봇인가 그건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밀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어설프게 밀릴 때 하지 말고 16,000원을 깨는 시점이 나오는 그때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라. 그전에는 갖고 있다가 뭐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앞에 있는 고점 돌파. 그죠? 예. 이 고점 돌파 기대형입니다.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은 16,000원 고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한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 새로운 또 그 앞선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파워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4x4에 대한 상세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제가 CME 패드워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 FOMC가 5일 6시간 14분 37초가 남아 있다고 이게 쓰여져 있는데 근데 네. 그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현재 21.8%, 그리고 25BP 올릴 게 78.2%, 그리고 50BP는 그냥 계속 제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FOMC를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에 달린 하이라이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 10분. 아니, 8분 정도 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2부 시간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걸 처음으로 뺐어요. 지난주에 CPI 얘기됐지 않습니까? 결국 CPI 때 별 일이 없었죠. 저는 항상 운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CPI하고 FOMC 타이밍에 제가 어떤 전략을 얘기해서 지금까지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빗나갈 확률이 높은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번에 은행주 사태로 불거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는데, 그건 2부에서 얘기하고, 일단 1부에서는 요거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근거를 먼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기승 전 결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현상 하나하나를 먼저 한번 봐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고용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높다. 요거 한 팁 알려드릴게요. 과거 통계상 2000K 이하가 아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20만 건 이하. 20만 건 이하. 200K 이하가 좋습니다. 요건 이따가 시간 되면 볼 거고 일단 결론부터 가는 거예요. 자, 임금 상승률 떨어졌죠. 그러나 아직은 높아요. 자, 고용은 아직은 여전이라고 말했고요. 아직은 여전히. 임금은 그냥 아직은. 임금이 조금 더 지금 저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지표 CPI, PPI입니다.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높음. 그러면 보다시피 여전히 높고 아직은 높고 아직은 높기 때문에 동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금리 동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을 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은행주 사태가 불거진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은행주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동결을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럼 제일 유리한 게 뭐냐? 그건 2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이거 진행 0.25를 해야 됩니다. 0.25를 하고 파웰 의장의 연설에 그 뼈 때리는 골격이 없어지면 증시가 좋아질 겁니다. 요거 미리 그냥 예측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변동성을 확인하는 방법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심이론 6대 필살기라고 종가, 야간장, 해외시장, 가격수급, 차트 필살기인데 여러분들한테 가격수급, 차트 필살기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어요. 옵션 가격구조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 아, 여기 안 되네요. 그죠? 예, 안 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을 텐데 그럼 천천히 그냥 갈게요, 여러분. 천천히 슬로우. 자, 요거 여러분. 지난주에 최초 공개해 가지고 제가 4주차 기준에
가격 구조가 작을 때는 12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여기 왔을 때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 변동성이 큰 과정에서도 12 수준이면은 변동성은 크지만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가장 데드라인. 자, 보세요. 오늘 옵션의 양압이 딱 저 가격대입니다. 여러분, 딱 저 가격대. 5.58 더하기 5.98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수급인데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수급을 얘기하려고 했었는지 우선 보고 갈게요. 수급. 그러니까 원래 지금과 같은 얘기까지는 안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성격상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를 얘기하면은 이걸 다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자, 수급 볼게요, 여러분.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주식은 매수 위에 있죠, 여러분. 5조 6천억 주식은 매수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선물은 1조 7천억을 하방으로 구축했다가 그 CS 사태 나왔을 때, 은행주 사태 나왔을 때 1조 7천억을 하방포로 구축했다가 지금은 9천억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이들도 밑으로 급락하는 쪽으로는 지금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인 자체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수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차트도 한번 봐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변동성 차트 분석할 때 주식시장이 위험할 거면 이 변동성 차트가 이쪽에서 움직이지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대신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거의 빗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 변곡점에 FOMC 변곡점에 파웰 의장이 이야기했던 말을 가지고 고용과 임금 상승률, 물가를 봤을 때는 아직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0.25의 인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뼈 때리는 말이 조금 누그러들어야 돼요. 뼈 때리는 말이 누그러들면 따봉, 지수도 따봉. 근데 만약에 동결을 하거나 0.25를 해놓고 계속 뼈 때리는 얘기가 들어가면 중립. 중립. 지금 과연 파멜이 0.5를 하겠습니까? 0.5를 하면 블랙스완이거든요. 근데 0.5를 만약에 한다면 이건 확률 0.00000000001%지만 오히려 그게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지나거나 며칠 지나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왜? 은행주 사태가 별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는 0.25 인상 플러스 뼈 때리는 말의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생길 수 있으나 뼈 때리는 말이 줄어들면 장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린 거고 마지막 5.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까지도 제가 이걸 안 봐놨네요. 아, 이제 시간이 2분 남았네요. 자, 지금까지 이종복이가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 보세요. 달러 및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좋은데, 경기 침체. 그죠? 예. 이번 해외 은행주 같은 사태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좋은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나쁘다라고 했으면 안 좋은 얘기인데,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위험하고 주식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락으로 갈 거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저렇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근데 1300을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1300을 안 깨고 있는 게 약간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결론은 위험한 것은 아직은 안 보인다. 그러므로 종목은 계속된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지난주에도 있어요. 섹터 분석을 잘 보셔라. 반도체 제약주가 결국 이번 주에 날랐어요. 이 반도체 제약주가 날른 것도 장이 안 무너지겠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그 다음에 2차전지 로봇 등 여전히 초강세고요.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FOMC 때
몇 프로 인상하고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는 체크하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변곡점 FOMC와 관련된 내용, 중요한 내용 드렸고 또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8분 안에 다 꾸겨 넣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알찼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2부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